오늘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주제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쭉 갈게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국본이 오늘 불통이 되는 사태가 좀 벌어졌습니다. 뭐 서초동 촛불집회를 하는데 개국본에서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개국본에서는 서초동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국본에서는 윤석열 취임 전에는 그 어떤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집회도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뒤에서, 저희 뭐 21세기 조선의열단이나 이런 데서 집회라는 거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갖고 집회들 참석하기 바랍니다. 개국본과는 무관합니다. 그다음 오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씨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자체가 나는 꼴보기 싫어서 그 어떤 언론도 안 봤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검찰총장 임명할 때만 돼도 이지랄 떨던 새끼가 이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스스로가 5년 내내 윤석열을 인정할 일은 없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아주 윤석열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사실상 지지율 빠질 때마다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19일 만에 윤석열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났는데 윤석열의 지지율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다.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본인이 자초한 거죠. 국민을 속인 거죠. 벌써 윤석열의 지지율은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대선에서 당선됐던 지지율은 48.3%인가요? 2.3%가 떨어졌다는 건 1%가 한 35만 표? 그러면 거의 대한민국에서 한 80만 명이 손가락 잘라야 돼요. 벌써부터 취임 한 2, 3주 지났나요? 취임이 당선한 2, 3주 지났나요? 대한민국 80만 명은 지금 어디서 손가락 작두 찾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3%. 윤석열 당선은 48.3%. 윤석열 지지율은 46%. 2.3%. 그러면 한 80만 명은 돌아선 거죠, 벌써. 근데 그러면 왜 윤석열은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 46.7, 윤석열 46. 그건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국민들에게는 자기가 정권만 잡으면 소상공인 챙기겠다, 손실보상금 바로 지급하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니 당선 직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어떤 상승,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 장기화되면서 그랬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 직후에 기대감으로 사실 지지율이 되게 높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지지율이 한 70%? 그러다 80%까지 찍은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 최고 지지율이 80%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집터를 먼저 중요시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니, 일반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갖고 어떤 사람들이 참 멀쩡한 청와대에 놓고, 당장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살기 급한데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돈이 얼마든 이런 거 갖고 현직 대통령과 사실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안 보이고 문제를 키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윤석열 하면 현재 이 지지율에 저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트러블 메이커 같이 보이잖아요. 윤석열이 뭐 한다 그러면 다 국민들이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선 직후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것 없이
윤석열을 찍었던 안 찍었던 민생 챙기나 안 챙기나부터 가장 유심히 봤을 거라고요. 근데 민생 이슈를 후순위로 두고 어떤 해결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현직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안정감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듬직해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 거죠. 눈으로 봐도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석열은 좀 아는 거 자기가 후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윤석열은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속에 있던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국민이 이룬 성과 부정 안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7월 2일이었나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해였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을 했죠. 전쟁을 치르고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을 해서 70년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적으로 이런 나라 없어요. 가장 성공한 나라. 결국은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은 박정희 때문도 아니고 전두환 때문도 아니죠. 결국은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이 바탕이 돼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윤석열에게 정권을 뺏겨서 마음은 참 씁쓸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그런 찬란한 업적을 만들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언론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선진국 도약을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수위에서 아무리 니네가 정권을 잡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까지 폄훼하거나 국정 과제를 원점으로 되돌리지 말라는 경고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했던 업적 그리고 그 어떤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과거로 되돌리지 말라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가 국정수행 잘할 것 46%, 못할 것 49.6%. 벌써 윤석열 못할 것 같다가 국민의 반 이상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불통이다. 얼마 전에 자기 지지율 떨어지니까 자기는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뭐 그러다가 하루 만에 여론조사 깊이 새기고 국민 섬기겠다.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철학이 없는 사람이 정권 권력을 쥐어주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윤석열이 너무 믿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밉지만 윤석열은 잘하길 바래요, 전. 또다시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후퇴하거나 그러면요. 정말 겨우 선진국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또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말대로 급살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저주 섞인 우리가 분노의 말이 나오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좀 잘하길 바라지만 진짜 깜이 되지 않죠. 잠깐요. 도라이가 하나 돌아왔고 개나 소나 청수 미안하다 개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해동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추경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략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의 추경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추경에 반대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추경에 만약에 요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안 하다가 5월 10일 이후에 엄청난 추경을 해갖고 만약에 1인당 마구잡이식으로 1,000만 원씩 막 나눠주면 잘 바꿨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쟤네들이 선거 이기려 그러면 무자비한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에 5월 10일 이후에 급격하게 뭐 50조에서 플러스 50조를 더한다 그래갖고 100조를 풀겠다 그래갖고 돈으로 마구 풀어버리면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운동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게 추경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줘야지 민주당이 그거를 대통령이 협조를 해주고 민주당이 협조를 해서 통과시켜야지 민주당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통과시켰고 민주당이 협조를 해줬다 이렇게 떠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계속 반대했어. 근데 추경에 갑자기 정권이 바뀌자마자 홍남기나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그럼 민주당이 여러분들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기재부도 오케이 했고 국민의힘도 오케이 했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돈이 안 풀린다 그러면 선거 다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추경을 윤석열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리드를 해야 돼요. 끝까지 국민을 챙기는 대통령이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민주당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경을 통과시켜야지 윤석열과 비교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민주당이 추경 통과 안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에서 그냥 나가버리고 무리하게 기재부와 윤석열이가 오케이를 하고 민주당이 통과 안 시키면 전부 여론은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100조 추경 국회 계류 시작부터 발목 잡는 민주당 자영업자 죽으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도배가 된다고요. 그러면 절대 이번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50조 추경해 달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새 정부의 시작을 위해서 더 크게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민주당도 더 크게 추경에 협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추경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선거 망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는 그리고 정치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프레임 싸움. 윤석열을 식물 정부로 만드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지지율 떨어뜨리면 돼요. 그쵸? 지지율.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는 연구를 해봤더니 윤석열 정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MB 시즌2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민주주의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 말고 MB 시즌2 정부라고 하세요. MB2 정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싸움이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이명박 사면을 조중동에서 엄청 띄웁니다. 그렇죠? 조중동에서 윤석열 당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언제 만나냐 MB 사면을 막 띄워요 지네끼리. 그 이유가 있죠. MB 사면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명박 사면 찬성이 39.1% 밖에 안 나와요. 반대가 54%가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국민의 반 이상은 MB 절대 사면 하면 안 된다. MB 사면 찬성은 40%가 안 돼요. 박근혜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론도 안 좋은데 자꾸 조중동에서는 그냥 왜 MB에 사면을 띄우나. 바로 저겁니다.
결국은 윤석열은 지선에 피를 묻히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박이를 사면시켜서 본인의 어떤 지지율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난 처음에 3월 16일 날 회동한다라고 막 떠들어 댔었죠. 조중동과 경제, 매일경제, 이런 MBN 이런 데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윤석열의, 아니 저기 이명박이의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떠들고 계속 언론이 압박을 가하죠. 누가 봐도 지금 권선동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권선동이 윤핵관이죠. 권선동이는 MB 때 민정비서관 했던 사람이에요. 민정비서관. 장제원이는 누가 봐도 MB맨이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 MB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에요. 응? 거기에다가 임태희 지금 특별 고문 MB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에요. 이동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이에요. 진짜 MB맨들이 다시 다 들어왔어요, 그대로. 진짜 MB 시즌2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던지 똑같이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봐도 똑같잖아요. 그럼 왜 보수신문들은, 보수신문도 아니죠. 이런 쓰레기 신문들은, 쓰레기 종편은 MB 사면을 줄기차게 요구하냐. 보은입니다, 보은. MB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 많죠. 조중동과 MB에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 이명박이가 취임하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8.15 광복 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사면해 줍니다. MB가 정권 잡자마자.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그리고 김병건 동아일보 부사장, 특별 사면을 해서 복권을 해줘요. 그 당시에 방상훈이는 횡령 및 세금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때 김병건 동아일보 부사장은 징역세 44억 원을 포함해서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장부 파기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명박이 사면 결정으로 다시 방상훈, 조중동은 사면 복권시켜줬습니다. 다시 힘을 얻었죠. 은인이죠, 은인. 그쵸? 사실상 조중동과 MBN, 너도나도 이명박 사면을 외치는 것은 자기네들을 사면을 해줬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신의 축복이라고 하는 신문이 방송을 경영을, 겸업을 허용해주는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켜줘갖고, 덕분에 2011년 12월 1일 조중동, 그리고 MBN, 종편이 2011년에 생겼고요. 결국은 이명박이는 조중동에게 사면과 종편이라는 큰 선물을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명박이를 당연히 보은 인사, 다시 돌아온 이명박이의 세력들. 여러분들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과 이 수구 정권은요,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가 늘 봤잖아요. 박근혜가 정권 잡자마자 얼마나 빨아대고 뒤에 아우라가 보인다, 이지랄 떨다가 문재인 대통령 딱 정권 잡고 어떤 짓 하는지 보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지네에게 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그러면 더욱더 이명박 사면을 외치냐. MB가 사면 복권돼야 여태까지 그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완전히 부활하는 거죠. 수구 세력의 대가리예요. MB, 돈의 신. MB가 부활하면 단순히 MB의 가수 석방이 아니에요. 그 MB의 측근들이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MB의 사면을 적극 사면을 반대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의 쓰레기 언론들은 여러분들 뭘로 움직여요?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권. 왜 우리에게는 저렇게 잔혹하도록 쓰레기 기사를 쓸까? 이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쟤네들이 정권 잡으면 알아서 종편 만들어주죠. 알아서 세무조사 안 해주죠. 쟤네들이 생각할 때 MB같이 좋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흠 많고. 그래서 늘 조중동은요, 깨끗한 정부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구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상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에요. 흔들면 흔들리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 신세를 지지 않으니까. 검찰이나 언론이나 똑같은 놈들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명박이는요, 결국은 윤석열이가 사면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MB맨들의 부활, 이명박 정부 시즌2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국정 지지율은 땅바닥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현명하게. 정말로 MB 사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네가 정권 잡고 사면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불과 뭐 45일 정도도 안 남았는데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굳이 왜 부담을 주나 잘 생각해보세요. 지네가 정권 잡고 한 45일 참았다가 지네가 정권 잡고 사면시키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시켜라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지네도 MB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 당연히 MB맨들이 전부 윤핵관의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 갈 텐데 자기네 수장이 감옥에 있는데 지들이 무슨 수로 무슨 낯짝으로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있겠냐고. 어차피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구속시켰잖아요. 뇌물 혐의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든지 여론적인 압박을 가하고 분위기를 형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시키고 결국 윤석열은 지손에 피 묻히지 않고 지지율도 이상 없이 MB 정권 2기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려는. 그렇잖아. 너무 단순하잖아. 그렇게 MB에 사면을 얻으면 좀만 버티다가 MB 사면하자. 근데 여론이 안 좋잖아. 여론이 개판이잖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네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집권하자마자 MB 계속 가다 놓기도 부담스럽고 전부 윤핵관이 MB인데 그렇다고 사면 안 하기도 그렇고 사면 했다가는 지지율 폭락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꾸 압박을 하면서 김경수 끼워넣기 해라. 이 지랄 떠는 거예요. 절대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이명박이를 사면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고요. 하려면 니네가 해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 정부에 있었던 일은 내가 결재의지 차원에서 김경수, 정경심 사면하고 너희들의 어떤 수장인 MB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이제 권력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닷없이 무슨 대통령과 윤석열 씨가 만나면 사면 얘기부터 꺼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며칠만 기다리면 지네가 사면하면 될걸 죽어도 못하죠. 했다간 정권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 또 수박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 김경수나 정경심을 사면시키면 선거에 영향이 있다.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그렇죠? 김경수나 정경심을 사면시키면 선거 안 하자는 거냐? 나쁜 놈들이죠. 의리도 없고. 빨리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민주주의 형도. 응?
자꾸 그런 식으로 뒷걸음 치니까 쟤네들은 재밌는 거죠. 조중동은 진보 진영은 골프 치다 걸리면 반 죽죠. 그렇죠? 쟤네들은 골프를 치던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요. 김정숙 여사 브로치가 2억입니까 2억이니 뭐니 그렇게 공격하는 거 보세요. 응? 대통령 영부인이 가짜 차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설사 2억짜리라도 난 대통령 부인이 뭐 사기를 쳤습니까? 뇌물을 받았습니까? 응? 그런 프레임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응? 진보는 청렴하고 가난해야 된다. 니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정부패를 썩었다고 욕하면서 니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라. 아, 대한민국 영부인이 해외 나가서 가차 차고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응? 그러니까 2만 원이래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2만 원이 더 창피한 거예요. 대한민국 영부인이 응? 해외 나가서 뭐 200만 원짜리 차면 어떻고 2천만 원짜리 차면 어때요? 지들 같이 대기업에게 뇌물 받아서 한 거예요? 응? 그런 프레임에 당하지 말라고요. 응? 그런 거 갖고 자꾸 2만 원이에요. 뒷걸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걸 쉴드라고 치면서 2만 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거 좀 차면 어때서? 응?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싸워줘야죠. 응? 그 2억짜리 아니래요. 2만 원이래요.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로. 그건, 그거를 쉴드라고 쳐주지 마세요. 응? 김정숙 여사가 사치스럽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박근혜는 퇴임할 때 병기 뜯어갖고 국가에 반납했나요? 박근혜 수많은 부러지 박근혜 가방 국가에 반납했나요? 못됐죠. 언론들이 쓰레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 대한민국의 응? 대통령의 부인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서 만나달라고 할 때 응? 나는 우리 대통령 부인이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바른 대통령이니까 옆에 있는 그 바른 부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늘 우리는 그런 프레임에 뒷걸음 치는 거예요. 2억 아니래요. 2만 원이래요. 2만 원이면 뭐가 좋아? 어? 좀 더 좋은 거 차고 다니시라고 해야지. 그렇게 물러서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응? 지네는 수십억 수백억을 헤쳐먹어도 뻔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윤석열이가 당선되자마자 한다는 짓이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겠다. 뭐 한일 관계 복원시키는 것까지 뭐 지가 복원시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사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고이치 일본 대사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남의 나라 대통령에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나올 수가 있겠나요?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은요. 자기 편에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요. 웬만하면 타국의 대사가 그 다른 나라의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안 그래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지. 일본 대사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래 취급하는 거거든요. 아래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일개 일본 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말 어투를 봐봐요. 우리 아들 든든해 하지. 응? 아빠가 아들한테 든든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죠. 응? 개망신이죠. 개망신. 참 이런 거 보면요 벌써부터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또 시끄럽게 하고 있죠. 전장의원에게 굉장히 적대시하고 이준석이가 굉장히 나쁜 정치, 못된 정치, 쓰레기 정치를 배웠죠. 그래갖고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요 이준석이를 많이 써먹었죠. 왜 그러면 여태까지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20대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한 70% 60% 60% 70%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갈라치기에서 반등 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잘한 거죠. 원래 원사이드하게 지고 있다가 7대 3 정도 나오다가 5대 5로 갔으면 자기네들은 무조건 이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왜 이준석이의 정치를 쓰레기 정치, 갈라치기 정치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비판하냐면요. 이준석이가 정치가 가장 못돼 쳐먹은 게 약자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강자들한테는 감히 싸우지를 못해요. 저 수구 세력들은 늘 약자들을 갈라쳐요. 한마디로 20대 아직 취업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한 20대들을 갈라치기 해갖고 젠더 갈등 일으키고 가장 사악한 집단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약자들을 분열시키고 약자들을 갈라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나쁜 짓거리거든요. 20대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20대 남녀가 우리 사회의 강자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죠.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낮고 아직 학교로에 다니는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고 수많은 앞으로의 그 난관을 겪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을 늘 갈라치기 해갖고, 늘 국민들, 이런 못된 정치죠, 못된 정치.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전 장현에 대해서 굉장히 악담을 퍼부었던 이런 이준석이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의 윤핵관이나 이준석이가 저렇게 지랄을 해도 표에 도움이 되니까 참았던 거죠. 대선이 끝났죠. 여러분들 보실 때 국민의힘에 이준석이가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이는요, 결국 국민의힘에게 팽당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이준석이는 대선용이었지. 지금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그렇게 전장현 시위원장 찾아가서 비판을 하고 시위원장을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까댔는데 내일 인수위가 전장현 시위원장을 찾아가서 만난다. 찾아뵙고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경청을 하겠다. 이건 뭐예요? 이준석이랑 선 긋는 거죠. 그냥 이준석이랑 선 긋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당대표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졌죠. 응? 이용 가치 떨어져서 대선 끝났는데 무슨 건방지게 당대표라고 하고 중진들한테 훈계하고 저 정당이 얼마나 응? 꼰대 정당인데 이준석이 같은 거를 용인하겠어요? 그냥 이준석이는 뭐 하나 잡히면 죽는 거예요. 스스로 당대표 지금 검찰의 캐비넷은 열려 있고 이준석이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닌데 취임 전이라서 냅두는 거죠. 저는 이준석이는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옷 벗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준석이는 대선용이었어요. 20대 표심 갈라치기를 통해서라도 여태까지 원사이드에게 지고 있던 20대의 얘를 5대5로만 만들어도 남는 장사거든요. 대선이 끝났는데 국민의힘 정권 잡았겠다. 중진들이 각종 권력 잡았겠다. 이준석이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준석이가 어때요? 안철수를 자꾸 국무총리로 미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철수를 뭐를 줘야 되죠. 근데 총리는 줄 수가 없고 안철수를 총리를 못 주는 이유는 총리는 국무위원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MB맨들은 지네가 뭐든지 요직을 차지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안철수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장관 재청권 자체를 이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총리를 절대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로 선회를 안철수가 생각을 하고 있죠. 안철수가 들어오면 가장 위기감을 느낄 건 이준석이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여태까지 안철수에게 악담을 퍼붓던 이준석이가 총리로서 자격 충분하다. 일단 개소리라는 거죠. 저는 이준석이를 헛똑똑이라고 불러요. 왜 이준석이를 헛똑똑이라고 부르냐면
지가 당대표 되고 여기저기서 저 국민의힘 같은 사악한 집단이 저 젊은 놈한테 왜 당대표에도 불구하고 고분고분하면서 대선을 치렀을까? 사악한 집단이니까 이준석이는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참고 대선을 치른 거예요. 응? 이준석이는 이제 이용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는 아무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인수위에서 선긋기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팽당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준석이는 어떻게 되든지 팽당하고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도 솔직히 제가 더불어민주당 누가 되는지 밀자고 얘기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는 김동연이가 서울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29일 날 새로운 물결이랑 민주당이 합당을 한대요. 새로운 물결이랑 민주당이 합당을 한다는데 전 처음부터 저는 김동연 얘기하다가 김동연이 경기도로 간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비판도 받았는데 우리가 박원순 시장 때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거물이 나가던가 서울시장 자리는 거물이 나가던가 참신한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저는 아주 거물이 나가든가 아니면 참신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오세훈이랑 상대하기가 버거울 것 같아요. 왜냐면 김동연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이랑 싸워갖고 저도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김동연을 처음에는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경기도에 이사를 하니 많이 하면서 제가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아직까지 김동연이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정하지를 않았어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정하지를 않아서 저는 민주당이 웬만하면 김동연 서울시장 카드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을 서울시장으로 출마시키고 어떻게든지 경기도지사를 우리가 갖고 오면 서울에서 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김동연이 경제부총리 출신이잖아요. 경제부총리시고 이미지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신선하고 이미지도 좋고 송영길을 자꾸 국회의장으로 가라는데 송영길 국회의장은 여러분들의 바램일 뿐이지 당대표를 하다가 바로 국회의장으로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보면 뭐 하여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송영길 대표도 참 좋고 참신한 인물이지만 송영길 대표의 한계가 있어요. 응? 그래서 저는 좀 정치에 때묻지 않은 사람, 그렇죠? 정치에 때묻지 않아 보이는 김동연이 좀 대중의 인지도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도는 그리고 경기도 선거에서 정말 제가 부탁을 좀 하나 할게요. 세명다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도왔던 안민석, 그다음에 조정식, 염태영 누가 봐도 세분다 열심히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사람이죠. 이분들은요, 제가 보면 제발 경기도에서 누가 됐든 내 선거라고 하면서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그게 잘안 돼요. 안민석도 자존심이 세고 조정식도 둘다 5선이에요. 염태영 시장만 수원에서 3선했던 행정가예요. 만약에 셋 중에 누가 되면 두 명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발 안민석이 되든 조정식이 되든 염태영이 되든 내 선거같이 하나로 좀 진짜 돕고 같이 뛰어주고 응?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응? 아니, 경선에서 진 사람들 말이에요. 경선에서 진 사람들.
경선에서 진 사람들. 좀 우리가 그걸 좀 유심히 보자고요. 세 분 중에 누가 되고 나머지 두 분이, 우리가 이번에 이낙연이 하는 짓거리 보면서 치가 떨렸잖아요. 응? 이낙연이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도왔습니까? 응? 치가 떨리죠. 진짜 여러분들 대장동 그 리스크가 처음에 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타격을 줬죠. 대장동 누가 꺼냈어요 처음에? 내가 진짜 선거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낙연 측에서 꺼낸 사건이에요. 응? 나쁜 놈들이죠. 응? 국민의힘도 꺼내지 않은 대장동 사건을 이낙연 측에서 꺼내갖고 그 지랄을 떨었던 거예요. 응?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응? 그래서 저는 안민석 경기도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번에 18개의 광역시 지자체장 포함 선거를 하는데 10개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10개만. 10개만. 진짜 10개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김한규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한규 비서관이 제주도 출신이거든. 좀 참신한 사람들이 나갔으면 좋겠어. 뭐 문 누구 지금 뭐 제주도 유력하는데 제주도 지사는 저는 김한규 비서관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김한규가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 나왔거든요. 좀 공천을 좀 참신한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어. 참신한 사람. 좀 제발 서울 경기 두 개 다 먹고 인천도 먹고 요 세 개만 먹어도. 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기 서울 사시는 분 있죠? 서울 사시는 분 많죠? 생각보다 오세훈 세요. 인정.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김동연 후보가 서울은 좀 꺾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민주시장이 총단결해갖고 김동연 선거운동하고 이재명 후보도 지원주태. 이재명 후보는 요번에 우리 고모님은 전국 지원유세 좀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민주당이 모양새가 좋잖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29일날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사실상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말이 합당이지만 그거 누가 있습니까 세력이. 새로 영입을 하면서 민주당이 통합의 정치를 하면서 그 영입 인사에 대한 예우로 서울시장 내보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정치에 때묻지 않은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리고 김동연이라는 사람도 정말 인생을 겉에서 보면 부티나고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참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만간 김동연 전 총리 한번 진짜 저희 방송에 초대해서 어떤 분인지 좀 잘 좀 들어보고 싶어요. 되게 좋은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결국 그래도 김동연이라는 분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어쨌든 힘은 나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 처음에 김동연 얘기했었어요 서울을. 근데 김동연이 경기도로 간다니까 하도 오세훈이 싫어서 이낙연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정말 절박해서 그렇게 했는데 김동연이 참 서울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김동연이 지금 서울 살면서 왜 경기도로 이사를 하려면 서울이 험지가 돼서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치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응? 김동연이 정말로 정치할 마음이 있으면요 센 사람과도 붙어봐야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동연이 서울 예전같이 뭐 서울이 민주당 텃밭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말고 김동연도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세게 붙으면 자기 체급이 커지는 거예요.
이기는 선거만 나가려고 하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서울은 어렵고 경기도가 할 만해서 글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순히 경기도에 나가려는 게 서울이 험지고 경기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글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건 맞아요. 그건 기회주의자일 뿐이에요. 이왕 정치 시작하는 거 세게 붙고 많은 걸 배우고 그러다가 서울이 다시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고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지. 무조건 자기가 될 만한 지역과 갖고는 아주 얍삽한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은 그렇게 되고 수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요.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박홍근 원내 지도부 뭔가 이상하죠. 오영환이가 원내 대변인이 되고 검찰 개혁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머리가 아프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의원 목요일 날 2시에 이수진 의원님을 모시고 현재 박홍근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목요일날 이수진 의원님은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운털이 당 안에서는 미운털이 바뀌었지만 이수진 의원은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2시에 이수진 의원님 모시고 현재 민주당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목요일날 저녁 7시 목요일날 저녁 7시는요 안민석 의원 지금 경기도지사 도전하시는 안민석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균형감 있게 조정식 염태영 안민석 의원님도 모셔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균형이 있죠. 저희는 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방송을 저희는 추구하기 때문에 조정식 이어서 염태영 이어서 안민석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김용민 의원도 모시고요. 김남국 의원님도 모시고 금요일날은 정청래의 정치톡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를 제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이수진은 노동 비례 대표로 들어오신 그 이수진이에요. 이수진이 두 명이에요.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를 여러분들 원내대표 선거하기 전에 정청래 의원님 말씀이나 제 얘기 좀 기억나세요? 박홍근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기억나십니까? 박홍근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불행한 게 뭐냐? 이재명 후보님은 스마트하고 엄청나게 개혁적인 분이신데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개혁적인 인간들이 진짜 없다. 정성호, 김영진, 박홍근, 강훈식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철험회 같은 분들이 이번에 다행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친노 친문에도 끼지 못하고 정세균계에도 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중심 세력은 친노 친문 거기에 정세균계가 이렇게 합쳐서 늘 싸워왔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친노 친문 의원들이 개혁적인 의원님들이 사실상 거기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친노 친문에. 반개혁적이고 늘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우리가 응원하지 않고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런 비주류들이 갈 데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주변에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대권 후보를 지지하고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그런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같은 애들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측근 정치인들의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강욱, 김용민 이런 정말 민주당을 앞으로 이재명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 이재명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이 돼야 돼요. 지금 민주당의 사정은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원내대표를 우리가 박홍근을 밀은 이유는 딴 게 아니죠. 개파 배려하라고 여러분들이 박홍근 밀어줬어요? 아니죠. 근데 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면 개혁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싸우겠다 그렇게 하다가 배지를 딱,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대부분 제가 아는 원내대표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먼저 각 개파들을 배려를 해서 이낙연계, 정세균계, 친문계 이렇게 하면서 개파별로 자리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박홍근 민 거 아니죠? 그런 인간들 제끼고 정말 개혁적이고 이재명 될 때까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라고 여러분들이 지지해 준 거죠. 그런 게 아쉽죠. 그래서 개파별 여러분들, 윤호중이도, 윤호중은 누구냐면 이해찬계예요. 윤호중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하면서 되게 잘했어요. 원내대표하고 거기서부터 똥볼 차기 시작해갖고 자기가 그 포스트 이해찬을 꿈꾸는 윤호중, 깜도 안 되는 게 결국은 윤호중이 비대위원장 됐죠.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뭐 했어요? 느닷없이 최이배가 들어오고 느닷없이 배재정이 들어오고, 왜 그러겠어요? 개파 배려해 준 거예요. 개파 배려. 개파 배려하니까 비대위원장 자체가 개파 배려해 준다면서 저렇게. 어머, 저는 이제 좀 지나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희한한 정당이에요. 뭔가 잘못 가고 있었죠. 뭐가 잘못 갔냐, 해당 행위자들이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 징계를 해야 될 놈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부 총질하는 새끼들이 꼭 무슨 일을 하면 대우를 받아요. 웃기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저건 내부 총질인데 그 내부 총질을 한 새끼들이 결국은 나중에 무슨 비대위를 꾸리고 뭘 꾸리면 걔네들이 가장 옳은 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이 전면에 아주 중용해요. 대표적인 게 박용진이에요. 그렇죠? 맨날 헛소리하고 개소리하던 박용진, 뭐만 하면 박용진 앞세우고. 웃기죠? 응? 그게 당원 당심과 여의도의 민심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민주당을 위하면 이상민이 같은 애들 선관위원장 만들고, 쓴소리하면 무조건 감투 씌워주고, 개혁적으로 얘기하면 멀리하고 부담스럽다 그러고.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앞자장서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 언론 개혁해야 된다 막 외치는 사람들, 강경파 그래갖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김용민 멀리하고, 김남국 멀리하고, 이수진 멀리하고, 정청래 멀리하고. 이런 당의 분위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싸우고 망하고, 망하더라도 선거에서 망하더라도 개혁해보고 망하고. 제가 늘 민주당을 이렇게 보면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위하는 사람들 소리 없이, 그런 사람들은 늘 배제당하고 잠바만 파란색 입고 다니는 새끼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민주당은 자성과 반성이 필요한 정당이 아니라요, 민주당 180 얻어갖고 늘 사과하고 반성했지 뭐 했나요? 조중동에 놀아나는 180석의 힘. 민주당은요 의석만 180석을 갖고 있죠. 조중동이라는 언론사에 무릎 꿇은 거예요. 조중동 무서워서 개혁 못했고요,
조중동이 오만하다 그러니까 맨날 사과했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니들 의석 180석 갖고 있나? 니들 우리한테 안 되잖아. 좀 제발, 우리가 의석을 밀어준 건 사과하라고 밀어준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으로. 저는 왜 목이 메이냐면요, 이런 기회 안 오거든요. 과연 내가 죽기 전까지 민주당, 내가 지지했던 정당이 180석으로 얻는 날이 올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나중에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올해 참 많이 날아갔다고 생각해요. 이런 180석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가장 강력한 입법 권력과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을 얻을 수 있었는데, 과연 이런 조화가 언젠가 나올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시작은 123석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하고 나서 2년 동안 가장 대통령 힘쓸 때는 123석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게 너무 그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요. 가장 야, 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우리가 또 만들 수가 있을까? 가장 개혁적이고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다? 이게 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억울하죠. 뭐 여러분들 힘 빠지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넋두리예요, 넋두리. 우린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 있잖아요. 매번 끝났다고 생각하면 뭔가 또 희망이 보이고 그게 정치고, 그래도 민주당이 다 수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당 백을 하고 있는 김용민이 있고, 최강욱이 있고, 김남국이 있고, 정청래가 있고, 이수진이 있고, 좋은 의원들도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정당을 만들어줘야죠. 민주당의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게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랑받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수록, 민주당은 좋은 정당이 되는 거죠. 아는 입장에서 그런 게 너무 서운하죠. 너무 아쉽고. 내부 사정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아는 입장에서 그런 게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들 진짜 저는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언론이 정말 너무 미국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외신이나 이렇게 보면 항상 국제관계는 미국의 시선으로 보는, 그게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야를 흐트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여러분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국이 북한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속고 있는 거. 미국이 북한한테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북한한테 바라는 거. 대부분이 비핵화라고 생각할걸? 그렇지. 대부분 핵폭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거기서 미국 거기 언론 플레이에 당하는 거예요. 그냥 비핵화 아니에요. 미국이 북한한테 진짜 바라는 것은 적대적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위협적인 존재로 남는 게 미국의 목표예요. 생각해 보세요. 싱가포르 회담이 왜 깨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를 할 마음을 먹고 트럼프랑 만나서 북한과 미국의 수교까지 맺을 마음을 안고 대륙에 열차를 타고 간 거예요.
왜 미국이 그런 마음을 먹고 온 김정은이랑 파토를 냈겠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해버리고 미국과 수교를 맺는 순간 적이 없어요. 하노이에다.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국의 진짜 니즈가 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정의롭고 미국은,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미국은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절대 미국의 미국의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응? 미국은 적당히 미국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게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그래야지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여기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비핵화가 최선의 목표가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진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북한이 요구사항 들어주고,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적 관계 해소해달라, 미국과 북한의 요구, 우리도 이제 정식 국가로 인정해달라, 수교 맺어달라 하면 북한 비핵화 돼요. 김정은 정권 인정해달라, 그래 인정해줄게. 핵포기해라. 진짜 미국의 요구가 핵포기였으면 북한의 요구로 정도 못 들어줄 거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요구 정도 미국이 못 들어줄 거 없어요. 비핵화를 한다 그러고 마음 먹으면. 근데 그거를 다 하면 미국은 적대적인 거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북한도 미국과 우호, 대한민국도 미국과 우호, 그럼 뭐가 일어나죠? 한반도가 분단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북한도 미국과 수교를 맺고 우호적이야. 우리나라도 미국과 그 어떤 나라보다 한미동맹이 강해. 그런 나라가 분단을 할 이유가 있나? 없지. 미국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하고 대사를 교환하고 북한을 개방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동맹이 가장 강하고, 38선이 뭐가 필요해? 미군 주둔이 무슨 의미야?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했던데. 결국은 미국은 대한민국, 그래서 종전선언 안 해주잖아. 응? 봐봐, 문프가 5년 동안 그 노력을 해도 할 것 같이 할 것 같이 하면서 종전선언 안 해주잖아. 응? 생각해보세요. 미국과 북한이 우호적인 관계가 됐어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어차피 우호적인 관계야. 대한민국에서 미국제 무기를 살 필요가 있나? 그 돈으로 복지에 투자하고 딴 데 투자하지. 응?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투기를 왜 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안보의 위기는 늘 북한이 적대국으로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비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에요. 비핵화라는 미국이 굉장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을 던져놓고, 의제를 던져놓고, 그거에 계속 김정은이가 어깃장을 놓는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유리하거든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문제를 얘기해 줄까요? 또 외신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저기서 막 소련군 오합 지도절이다, 소련 뭐 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그런 바보 같은 뉴스에 속지 마세요. 소련 군대는요,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나라고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미국만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러시아. 응?
생각해보세요. 러시아는 미국같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쟁을 펼칠 수 있고 한반도에서도 전쟁을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미국이 다음으로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근데 우크라이나 들어가갖고 죽 쓰고 있다? 점령 안 하는 거예요. 막핵 쏠까 이런 얘기 나오죠? 절대 안 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 없잖아요? 저렇게 미국이 자유를 외치고 하면서 미국이 참전을 안 해요.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미국과 러시아는. 생각해보세요. 미국과 러시아는 적대적 공생관계니까 자유를 수호한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투입을 해갖고 전면전 안 펼치잖아요. 응? 러시아가 힘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면 어떻게 돼요? 세계 여론이 지금은 푸틴한테 안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유럽이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러시아가 좋은 조건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서방과 미국에게 협상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전쟁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하지만 그 배후에는 서구 세력들과 미국이 있잖아요. 응? 러시아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푸틴이 경제 제재 막 이런 걸 받고 있지만 결국은 전쟁의 종식의 협상으로 경제 제재 풀면 돼요. 그냥 경제 제재 풀면 더 좋은 조건으로 종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응? 그 눈에 안 보여요?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전투기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탱크를 갖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마무 거기 하루면 그냥 먹어요. 응? 근데 왜 전쟁을 저렇게 질질 끄는 것 같아요? 다시는 러시아 같은 나라가 서방과 미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의 국경 주변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서방의 독일, 프랑스, 뭐 영국 다른 나라들이 다 있는 거고 좋은 조건으로 종전을 했을 때 러시아가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왜?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잖아요. 러시아는 이미 중국과 모든 어떤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은 중국에 모여 있잖아요. 사실 경제 제재의 효과가 없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뭐가 아쉬워요? 바로 중국이랑 교역하면 되는데. 모든 전 세계 생필품 공장 최고의 공장이 옆에 있고. 어떻게든지 다시는 서방 세력들이 러시아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는 나토에 가입한다는 개소리 하지 못하게. 거기에다가 시간이 끌면 끌수록 러시아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자원이에요, 자원. 가스값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유럽은 미국의 눈치 보면서 계속 종전을 바라고 있죠. 그럼 종전을 빨리 러시아가 마음 먹기 나름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만나고 종전 합의하면 끝나요, 전쟁은. 근데 조건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종전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은 계속 뭐 언론에서는 뭐 러시아가 밀린다? 아니죠. 밀리는 척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외신에 그런 잘못된 미국적 시각, 그런 자본주의적 잘못된 뉴스들, 진짜 그 이면에는 패권이거든요.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그러니까 추락했던 러시아가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마음만 먹은 어떤 나라든지 침공할 수 있고, 미국이 개입을 못하잖아요. 미국이 개입을 못하잖아요. 세계 평화의 수호자인 미국이 러시아가 침공하면 맞짱을 못 뜨잖아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잘 체크해서 보시면요. 러시아도 지금 뭐 경제 제재 이런 거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미국이 진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할까? 아니죠. 적당한 북한의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더 미국에겐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하노이 회담을 엎어버리는 거죠. 종전선언도 안 해주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을 경우에는 한반도에 더 이상 미군의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반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경찰 노릇을 하는 거고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적대시하면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는 동맹적 관계, 우방 뭐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실익을 잘 챙겨서 사실상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얘기했잖아요. 이미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2002년에 취임하시고 2003년, 4년에 동북아 균형자론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 언론들이나 해외에서는 일본 놈들이나 이런 굉장히 웃었어요. 힘도 없는 나라가 무슨 동북아 균형자 노릇을 하냐.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과거에는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모든 관계가 사실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은 우리를 대할 때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나 권유형으로 바뀌었죠.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만큼 국가적 지위가 향상을 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이 일방적인 통행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의 논리에 국제사회는 적용이 됐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어느 그러니까 즉 대한민국이 중국의 손을 들어주면 미국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 있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 굉장히 미국은 힘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적 어떤 굉장히 고도 성장과 안정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적인 기반이 잘돼 있잖아요 지금 언론은 개판이고 정치는 개판이지만 대한민국의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그만큼 영향력이 세진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랑 깐부해 이런 권유가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발언권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넘어서는 나라가 되고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본인들의 대리인으로 지배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 자위대 해외 파병도 승인해주고. 그런데 그 역전현상이 벌어지면서 경제적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나 여러 면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대한민국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은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지금 봤더니 대한민국이 더 대단하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국제사회의 질서는 강자의 논리예요. 힘 있는 나라가 얘기하면 그거는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힘 없는 나라가 얘기라는 것은요, 그냥 약자들의 그 미국에 대한 대항 반미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미국과 그 미국에게 쓴소리라면 어때요? 프랑스가 미국에게 쓴소리라면 그냥 강대국들이 신경전이라고 얘기하고. 과거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미국에게 쓴소리를 하면 점점 반미 국가가 되는 거고. 저는 그게 가장 그 마음이 아파요. 과연 윤석열이라는 무능력자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동북아의 균형,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 놓은 현 지형을 한순간에 미국에게 굴욕하고 일본에게 굴욕하면서 또다시 지위가 바뀌어 버리면 그런 거는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죠. 여러분들도 좀 시각을 넓히시면 제가 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동맹은 수평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는 동맹이 아니죠. 그건 사대주의죠. 그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 있는 나라가 됐고, 미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고. 예, 오늘 국제 얘기 뭐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뭐좀 갑자기 의외의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냉정하게 들여다보시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법. 국방과 안보, 외교 이런 것들은 미국과 동맹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세계적으로 깡패니까 사실. 미국은 세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요, 뭐. 민주주의 수호,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은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을 버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들은 친미하면 민주주의, 친중하면 반미주의, 이런 갈라치기, 국제관계 외교도 갈라치기라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이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교를 갈라치기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멍청한 짓이죠. 중국을 선택할래? 미국을 선택할래? 저런 정당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경제는 중국과 교역량이 우리나라가 거의 45% 정도 차지하니까. 당연히 우리 중국에게 10%만 전 국민 중국인이 쓰면 1억 몇만 개를 팔수 있는데. 중국을 버리면 죽는 거고, 경제적으로. 미국을 보고는 안보적으로 죽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고. 그냥 이런 균형 감각이 없는 정부가 권력을 잡으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때 누구 손해예요? 엄한 국민들, 명동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명동이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 관광객 안 들어오고 화장품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게다 망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국과 그 사드 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실익을 따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면서 다시 중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잘 풀어나갔죠. 근데 지금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은 그냥 아직도 미국의 속국,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안타깝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갈라치기가 너무 나쁜 거죠. 국제 이야기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진리나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 특히 남북 문제, 미국과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는 다양한 시각으로 볼수 있어요. 제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도 깨졌다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힘이 없어서 우크라이나를 한 방에 제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유리한 종전 협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굳이 빨리 우크라이나를 함락을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그런 것들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